오늘은 올요리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지금 멤버들은 다 왔습니다. 대장이 자 하나 치죠. 하나 대장 대장 거기서 막 용감아 그래 하나 이거 먹 용감이 이거 먹 용감이 이거 먹어 어? 까미절로 가라. 까미 줄게. 까미절. 그래. 까미. 까마. 까미야. 어저께 저 까미는 어제 수도가 있는데 저 꽃밭 있죠? 거기서 먹었습니다. 어제 가니까 아이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 있길래 까미하고 또 개나리하고 고등어하고 아이들이 여기서 못 먹은 애들이 거기 있길래 거기서 제가 챙겨 주었습니다. 아이들 어제 조금 그래도 이래 나름대로 이래 좋은 날은 제가 이래 조금 특별식을 해서 이래 한 번씩 조금 더 챙겨 주거든요. 그래 아이들이 그래 여기 안 오면 대개가 이래 그쪽에서 지금 이래 또 입고 하거든요. 대장은 막 항상 사오는 것 같습니다. 온 전신에 막다 뜯기고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래 이 야산에서 다니면서 대장하고 이래 견주는 수컷 고양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어막 보면 막 정신없이 자주 뜯기 갖고 있고 그러거든요. 아나 삼색아 아나 아나 삼색아 삼색이 어저께 많이 먹었지? 많이 먹어 삼색아. 우리 삼색이도 요즘 엄청 이래 그래도 이래 순해졌어요. 요즘은 용감이가 새끼를 뵌줄 아는가 되게 이렇게 막 용감이를 그래 쏘아 붙이지도 않고 이래 보면 조금 같은 입장에서 이래 좀 안쓰럽고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용감이는 제가 조금 요즘은 다른 애들보다 양을 좀 많이 주거든요. 왜냐면 임신인 것 같으면 잘 이래 그래도 배 속에서부터 왜냐면 아이들이 막 이래 영양분을 다 이래 먹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이렇게 신경을 써서 좀 챙겨줘야 되거든요. 아, 얼굴 보면 아직 용감이는 애기예요. 애기인데 괜찮아 괜찮아 아주 딱 용감이 하면 지 이름이라고 딱 쳐다봐요. 아유 참 까미야 어저께 까미는 꽃밭에서 있었지. 꽃밭에서 있어가지고 막 거기 가서 챙겨줬지. 오늘도 지금 여기 아이들 다들 맛있게 먹고 있어요. 항상 이래 보면 여기서 하염없이 저를 기다리기 때문에 벌써 아마 한 두세 시간은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뭐 여기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두세 시간 전부터 네 여기서 왔다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오면 엄청 이래 반가워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대장은 먹는 거는 엄청 잘 먹어요. 온 전신에 막 써봐요. 약을 아무리 먹이도 또 상처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정말 대장은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보이시죠? 약을 아예 한달 내내 막 항생제를 이래 먹이 또 사와서 또 키고 또 사와서 이봐요. 전신에 막
수뚝히 가고 막, 막 승한 데가 없어요. 얼굴 머리 쪽으로는. 치소도 어제 보니까 같이 이래 사왔는가 막. 털이 움푹 빠져나갔더라고요. 둘이서 앙숙이에요. 너무 정말 여기 온 지도 치수도 오래됐는데 막 대장하고는 막 영원한 정말 앙숙이에요. 방금도 딱 대장이 치수 보는 눈이 막 아유 얼마나 쏘아 붙이는지. 치수가 안 그러는데 대장이 그래요. 대장이 치수를 완전 막 앙심을 품고 막 그러거든요. 수컷들은 보면 사오도 이래 치열하게 사오더라고요. 보면 어떨 때 전에 사올 때 보면 위에서 밑에까지 둘이서 막 뒹굴뒹굴 구불러 가면서 막 사오더라고요. 막 그럴 때는 막 하나 누가 하나 정말 죽었나 싶을 정도거든요. 아이들이 보면 이 아무래도 이 야생에서 험하게 이래 자라니까 이래 어떤 이래 영역 다툼이나 어떤 또 나름대로의 기싸움에서 이제 이겨야 여기 마음대로 대장짓 하면서 이래 지배를 하고 살 수가 있으니까 아마 더 이 치열하게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제가 이렇게 밥을 준 지도 이제 제법 되는데도 먹는 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건데 아마 엄청 이래 막 이래 둘이서 기싸움을 하고 이래 막 정말 막 이래 막 상처가 정말 이래 보통이 아니거든요. 먹는 것도 잘 먹어요, 대장은. 막, 온통 막, 자주 입어요, 막. 이 온통 상처가 나도, 막, 먹는 거는, 막, 엄청 잘 먹거든. 그것도, 여기로 가면, 온가미한테 가기 때문에, 제가 방어를 해야 됩니다. 대장. 대장아, 먹고 나면 왜 항상 용감이 있고 뺏어 먹으려고 그래? 어? 아유, 이 너 참 보면, 써봐요. 저쪽 하고 이쪽 하고 며칠 전에 약 먹이 갖고 나사노 뭐 그러고 그래요. 아우 너 큰일이다. 얼굴 목덜미 귀 옆에 머리 위에 저 봐요. 이쪽 저쪽 승한 데가 없죠. 이봐요. 대장아 너 얼굴을 좀 이걸로 한번 봐라. 너가 지금 어떤 행태인가. 어? 아휴 그래 저렇게 다치갖고 한 군데도 승한 데 없이 다쳐도 정말 그나마 저렇게 이래 살아갖고 먹는 것도 먹는 거 보면 막 엄청 잘 먹어요. 봐요. 그래도 또 그루밍까지 하고 내가 못 살겠어요. 아유 이제 대장도 덩치가 그래 크진 않거든요. 이래 영상 보는 거 하고 보다 좀 작아요, 아이들이. 아이고. 우리 용감이는. 야옹, 저 또 봐라. 고등어, 고등어야. 안 돼, 야옹 하면. 용감이 먹도록 나나. 애기야. 애기가 또 먹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애기야. 용감이 먹도록 나나 용감이 먹어야 돼. 아유 저 영리한 게 요즘은 이리 와. 이리 와. 아웅거리지 말고 이리 와. 줄게. 저 봐요. 저 살 오는 거 봐요. 어제도 저쪽에서 이래 아이들이 다 먹었거든요. 야옹 하지 마. 너하고 같은 또래야. 어? 그래. 아웅 하지 마. 아웅 하지 마라, 아나. 아유, 먹고 싶어 왔는데 또 줘야 되겠죠. 그래, 먹고 싶어서 왔어. 그래. 어?
나나 대장아 대장 애기 나나 애기 나나 대장아 아나 자 아나 애기야 아이고 먹고 싶어서 그러고 왔어 그래 그래 가만히 있어 오냐 오냐 요즘은 영리해요 애기가 그래 먹고 싶어 이리 와 아이고 좋아 애기 와 요거 먹 아우 좋아 아우 애가 엄청 영리해요 시간대를 알고 아웅 아웅 저쪽에 제가 수도가에 만나도 이래 고등어 애기는 조금씩 이래 남은 거 챙겨주고 하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맛있는 거를 먹고는 아마 만난 거 이래 입에 이제는 조금 이래 알아갖고 엄청 막 이래 주먹 엄청 좋아해요 어서 먹어 그래 먹어라 용감이는 엄청 많이 죽거든요 근데도 다 먹어요 아마 새끼를 뱄어요 저 정도 안 먹거든요 제가 지금 다른 아이들보다 양을 엄청 용감이는 많이 해서 줬는데도 얘가 와서 야옹 하면 용감이가 가버리는데도 기싸움에 이래 지지 않고 이래 지목을 지금 먹고 있어요 애기야 아우 너 아유 너 너무 빨리 먹는다 응? 아유 용감아 다 먹었어 아우 용감이 거 좀 먹으라 용감아 다 먹었어 용감아 아유 우리 용감이 다 먹고 가는 거야 아나 아나 자 이거 먹어 아이고 너 용감이가 아이고 이봐요 마 엄청 잘 먹어요 아유 용감이는 배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아이고 아유 고등어야 너 정말 영리하다 어? 회장아 까미도 얌전히 먹고 있어요 치저야 아유 이거 대장하고 치열하게 싸운다고 정말 막 보통 일이 아니다 어? 대장아 그래 싸우고 이 아줌마 안 챙겨주면 어떡할래 그래 싸워가 힘도 없고 한데 주떡히고는 여기 와서 또 실컷 먹고 약 먹고 나사 놓으면 또 싸우고 어?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어? 아줌마 말은 그래도 얌전히 앉아가 잘 들으면서 그래도 밥 챙겨준다고 제 말은 얌전히 앉아가고 있어요 애기야 아유 세상에나 저 봐요 또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이 맛을 들이고는 막 저기 가도 이래 달라고 애용거리고 저 보면 그래요 저 봐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깨끗이 먹어요 지목 준 거 봐요 깨끗이 먹었죠 왜냐면 고등어 아기 낭이는 이거 챙기 주는 게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엄청 이래 따나는 맛있나 봐요. 저 봐요 한톨 한톨 막 싹싹 닦아 먹어요. 아유 맛있어. 아유 핥아 먹는 맛있어. 그것만 먹으면 안 되고 자로도 먹어야 자로 성분에도 너희들한테 좋은 게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루도 먹어야 돼. 저 봐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아유, 아유. 얼마나 깨끗이. 여기 아이들은 정말 이래 먹을 거를 엄청 소중하게 이래 깨끗이 먹거든요. 딱 보면 한 톨 한 톨 이래 다 먹어요. 제가 있는 동안은 여기가 엄청 조용하고 이래 평화로워요.
차워도 제가 없는 틈을 타서 막 둘이서 막 치열하게 막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러거든요. 해가 있으면 저렇게 대장도 얌전하게 언제 그랬나 하듯이 저렇게 양순하게 앉아있어. 대장아, 싸우지 마. 어? 대장도 제가 이래 뭐 이래 주면 요즘은 엄청 순하게 이래 불쌍할 정도로 걔가 있어요. 아유, 애기야 다 먹었어. 어? 애기야, 아이고 맛있었어. 아이고 맛있어 갖고. 아유, 맛있어. 서러니까 저쪽에서 기다리다 못 견디고 여기까지 막온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저쪽에 아미야, 오늘은 제가 여기서 영상을 지금 종료하고 아이들 캔을 조금 따가 조금씩 더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치즈는 또 지금 자루를 먹기 시작하거든요. 어쨌건 오늘도 아마 저쪽에 가면 또 개나귀하고 다른 치즈 나귀도 저쪽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또저 급식소 이래 구청에서 온 급식소 저 자루 넣어놓은 걸막또 이쪽에 있는 애들이 잘 먹더라고요. 네, 항상 제가 사료는 부족하지 않게, 사료는 지금 그래도 여기 지금 다 조금씩 이래 남았어요. 보이시죠? 부족하지 않게 제가 채워두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임신한 하우스 아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누가 이 사료를 먹고 또 이봐요. 이래 놨어요. 하는 거야. 세상에. 아마 또 저쪽에 치매낭이 길자가 이런 것 같아요. 이 아까운 살을, 이한 아이가, 한 아이는 먹을 정도의 살인데, 아마 또그 치매, 걸린 길자가, 집에 있는 아이인데 또 뛰쳐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먹는 애아이가 없거든요. 살을 지금 엉망으로 해놨어요. 한 아이가 능히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아까운 살을, 치매 고양이가 또 잠깐 집을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야산 아이들은 사료를 저렇게 막 이래 소중하지 않게 막 흘려버리고 안 그러거든요. 한톨한톨다다 먹어요. 이래 먹는 게 귀하니까. 근데 분명히 이렇게 해놓은 거는 그 전에 여기 오면 막 사료 다 엉망으로 이래 해놓는 개가 또 집에서 이래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사료가 지금 또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먹었어. 여기 사료도 지금 남았거든요. 여기 사료가 좀 남고, 우에도 지금 사료가 그래도 조금 남았습니다. 왜요? 자꾸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조금 기다려. 어? 까미야. 까미도, 아유, 우리 까미도 다 먹었네. 이쪽도 사료는 다 조금씩 남았어요. 제가 임신한 카우스 애기 때문에 사료를 제가 조금 신경 써갖고 이래 부족하지 않게 두고 이래 가거든요. 그래, 저녁에 이래 와서 이래 언제든지 임신한 카우스 애기 고양이가 걔도 애기 고양이 같아요. 엄청 왜소하고 말랐고, 그런데 새끼를 어떻게 케어하는지 아침으로 이렇게 조금 영양가 있는 것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아침으로는 이렇게 오지를 못하니까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건 다들 오늘도 한주 월요일 좋은 다들 이래 시간들 보내시고요. 항상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